우리 어르신이 안 해봐가지고. 와, 요건 나이에 무슨 연애를 했냐?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각. 엄마는 혹시나 아이들이 깰까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는데요. 출근하는 동안 구름의 양과 바람의 세기로 오늘 하루 파도의 크기를 짐작합니다. 그만큼 서퍼에겐 파도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서핑 실력만큼 중요합니다. 파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파도 모양만 보면 어제 어떤 바람이 지나갔는가도 알 수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하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엄마에게 가장 큰 위안이 돼주는 것은 서핑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경이로운 파도를 선물하고 서퍼는 그 파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딸 나라도 프로서퍼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라는 엄마. 그래서 자꾸만 딸에게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이왕이면 나라 남자친구가 서퍼였으면 좋겠고 같은 프로 꿈을 꾸면서 세상을 돌면서 투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엄마의 실망한 기색이 밤새 마음에 걸렸던 나라도 일찌감치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 파도 좀 있다. 오,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리 심해야 되는 거 아이가? 가족이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때론 엄마가 못다 이룬 프로 서퍼의 꿈을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기도 하지만요. 단 한 번도 또래 친구들과 달리 서핑에만 매달리는 생활에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편안하게 놀이. 날마다 훈련이라 생각하면 재미없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놀면 재밌잖아. 나라에게 서핑은 곧 미래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해 지원이는 아직 자신의 꿈을 찾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밉보이는 행동만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험이 장난 아니야. 진짜. 된다 이거. 가만히 먼 바다를 바라보고 싶어. 그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옆에 가고 오늘 파도가 좋네 이렇게 한마디 하시거든. 네. 그럼 내가 옆에 아 내 파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가 만약 내면 있다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점수 딸래? 내 좀 잘 보이고 싶다. 뭔가 목표를 이렇게 이루는 걸 보여드려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 내에 그게... 대한 신뢰감이 없다 이거. 그니까 열심히 하는 소리야 이거. 그 한 개만. 그래, 일단 그 일단은 그 하나를 파서 보여드려야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지하다. 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훈이하고 너무 붙어 있는 거라. 아이고야 이 걱정이 살 될라는 거라 너무 붙어 있으니까. 친구지. 그냥 친구고 집 밖에서 막. 돌아다니기보다 차라리 집하고 시합에서 바닷가 앞에서 노는 게 내 눈에 보이고 나는 더 안심되고 더 좋은데. 좋은 추억을 만드는. 믿는다는 건 파도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신뢰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믿음에 대한 보답.